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막전 막후 매드트로닉 실적 발표입니다. 자, 요즘에 또 저희 유튜브 보니까 알고리즘에 자꾸 기생충이 또 떠가지고 보는데 진짜 봉태일은 봉태일이더라고요. 한 장면 한 장면에 그 숨어있는 의미가 물론 김은숙 작가님이 우리 작가가 아무리 치밀해도 모든 장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시청자분들이 의미를 부여해주시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그 이 배우들의 연기가 자신의 애드립만은 아닌, 그렇죠, 감독님이 짜준 그 각본에 의한 의미 깊은 장면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나 유튜버들이 발굴해가지고 또 이 장면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을 달리해서 더 풍부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봐도 봐도 정말 대단한 영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카데미가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이게 명장면이잖아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여기서 짜고 들어가죠. 최우석 씨랑. 근데 바로 이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지금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엮었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죠. 시카고의 왕조는 도대체 언제 부활할 것인가. 시카고 불스가 요즘에 뭐 농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모르죠. 골든 스테이트도 맨날 만년 꼴찌 팀이다가 커리 들어와서 저렇게 왕조를 이뤘으니까. 어쨌든 지금 시카고가 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마이클 조던이 민주당을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이클 조던이 누구 지지하는지 몰라요. 근데 시카고에 가장 대스타가 있죠. 마이클 조던도 대스타지만 누굽니까? 시카고? 버락 오바마죠. 시카고에서 버락 오바마가 입지를 다지고 나서 그 입지를 가지고 흑인 최초의 대통령까지 오르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정권이 지금 정권의 다음 주자가 바뀌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약간 극적인 부분도 있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아, 무쌍으로 저렇게 매력이 있을 수가 있나요, 진짜? 네, 자, 이 뒤 모습, 이 부분은 따님이십니다. 지금 바이든의 따님이 위로를 하고 있고요. 이거 인공 눈물 넣는 장면 아니고 진짜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땡큐 조 외치고 저기서 다 외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났겠죠. 마지막까지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목리를 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고민이 많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이 첫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4일 정도 4일 열리는데 첫날에는 이제 바이든이 퇴장,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해리스가 깜짝 등장합니다. 원래 연설은 4일 차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깜짝 등장하면서 굉장히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 나오죠. 자, 지금까지 그 수많은 미국 그 대선 역사상 아직도 미국은 여자 대통령 한번 탄생한 적이 없죠. 이때 탄생할 뻔했으나 뭐 이때 이제 그 공화당 보수층 지지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봐봐라, 우리나라 언론들 다 계속 저희 민주당 것만 받아 쓰다가 그렇게 엿먹었네.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냐면 다 힐러리 클린턴이 되지 않을까. 빌 클린턴의 또 지지가 있었고. 남편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패를 했고요, 결국. 그리고 재선에 도전하진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 트럼프랑 맞붙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위해서 전당대회 첫날에 나와가지고 뭐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 트럼프가 하는 막말에 비해서 막말이 아닌데 트럼프에 대해서 욕을 했죠. 그렇게 됐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날이었는데 이게 지금 저 해리스는 미러키를 갔습니다. 시카고에서 130km 떨어진.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고 130km 떨어진 미러키 가가지고 유세를 하면서 거기에 유세 현장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TV로 전당대회를 시청을 하는데 오늘은 버락 오바마 부부가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시카고의 최고의 스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예 스타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 대중 스타죠. 그래서 이제 버락 오바마가 시카고에서 굉장히 입지를 다진 그 경험이 있고 거기서 대선 후보에서 대통령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힘을 실어주는 3일차에는 또 빌 클린턴이 나옵니다. 정말 빠방하죠, 일단.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해리스가 이제 연설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분위기가 최고조로 지금 다다르고 있는데, 물론 뭐, 저기죠. 물론 또 뭐, 지금도 이런 칼럼이나 뉴스에서 일부분 또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올인해도 되는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뭐,
민주당에 올인해도 되는 것인가? 저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너네 방위비 분담 요구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칼럼도 나오고 있고 지금 지지율, 지지도 조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가 2일차로 접어드는 순간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뭐 재밌는 자료들을 보죠.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은 그냥 지금까지 해리스가 걸어간 길도 역사고요. 지금 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1996년도까지만 해놨는데 지금까지 VP 부통령, VP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VP가 VIP가 아니라 VP예요. VIP가 잘못 표기된 게 아니라 VP입니다.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가 됐다가 그러니까 보통 러닝메이트를 선정하죠. 우리나라는 부통령 제도가 없습니다만 대부분 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이 다시 대선에 나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여자가 여성이 부통령이 된 적은 역사상 딱 세 번 있었어요. 지금 1984년에 있으니까 그 자료는 붙이면 길어서 안 붙였고 여기에 지금 사라 페일린이 있는데 자 빨간색 뭐 청군 백군 같죠? 민주당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빨간색은 공화당으로 표시돼요. 여기서 사라 페일린이 이 당시에 공화당 2008년이죠. 2008년에 최초로 공화당 여성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1984년 제랄린 페라로는 민주당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었습니다. 부통령 후보. 근데 이 두 명은 유색인종이 아닌 것이죠. 최초의 여성 타이틀은 1984년에 있고 민주당 공화당 타이틀 하나씩 있는데 최초의 여성 앤드 유색인종 부통령 후보는 카멜라 해리스가 최초예요. 당연히 부통령 후보로도 최초인데 대통령으로도 최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응원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뭐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리고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사라 페일린이죠. 사라 페일린이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이런 걸 유리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리천장? 뭔가 어떤 사회적인 벽 같은 거죠. 유리천장을 처음 깨트린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공화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런 면에서 공화당이지만 민주당 후보를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여성이기도 하고요. 여정녀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해리스를 위해 몇 가지 지혜로운 말 조언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올렸는데 민주당 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제랄딘 페라로와 내 어깨 위로 올라가. 제랄딘 페라로가 1984년에 민주당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랑 나, 최초의 공화당 후보인 나, 어깨 위로 올라가라. 그렇죠? 밟고 올라가라는 거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관점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리천장을 더 깨고 나아가기를 응원했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일단은 지금 공화당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옛 공화당 사람들이 몇몇 지금 연설에 참석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혼자 하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랑은 약간 좀 다른 결이 있어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치 자금이 후원금이 얼마나 모였느냐. 후원금이 대부분 돈이 선거를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겼는데 안 이긴 것도 몇 개는 있어요. 몇 개는. 지금 일단 가장 최근에 지금 해리스가 앞서고 있거든요. 지금 바이든이 사퇴를 발표하자마자 순식간에 모아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역전시켰어요. 597밀리언 달러를 벌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전에 바이든 대 트럼프도 여기 보시면은 바이든이 훨씬 많은 금액을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된 거죠. 근데 2016년은 달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 이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고 왜냐 언론도 뭐 그렇게 이런 것도 반영을 했었겠죠. 후원금을 더 많이 모았어요. 근데 패배했습니다. 그 전에 오바마를 볼까요? 오바마는 지금 뭐 재선할 때는 조금 떨어졌지만 2008년, 2012년 연속으로 그렇죠? 후보는 맥케인에서 롬니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정치 후원금에서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04년도에 지금 여기 존 케리랑 부시가 있죠. 여기서는 역전됐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부시가 더 적게 모았지만 대통령이 됐고요. 이 전에 2000년 선거에서는 많이 모았는데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반대로 된 경우에는 공화당이 이긴 게 두 번 있습니다.
적게 모았는데 이긴 것은 2004년, 2016년 다 공화당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적게 모았다고 해가지고 항상 패배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2004년과 2016년에 적게 모으고도 성공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해리스가 선거자금을 더 많이 모았다. 그러니까 아싸리 완전 압도적으로 이렇게 모아버린 더블 스코어 차로 2008년 오바마라던가 지금 2020년 바이든처럼 정말 압도적으로 막 두세 배를 모아버리면은 여기는 이기는데 이 약간의 차이로 만약에 조금 더 적게 모은다고 해서 무조건 지는 거 아니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빨리 가야겠네요. 자, 이거는 그겁니다. 이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그 기업이나 노조 있죠. 노동조합에서 특정 기업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한테 기부했다는 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계좌로 직접 쏜 게 아니고 이 지금 위원회를 통해서입니다. 무슨 위원회냐. 여기 돈을 후원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면은 거기다가 지금 후원을 하는 거예요. 선거자금을 지금 정치행동위원회라는 PAC를 만들어서 거기다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진짜 다 후원을 직접 한 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딱 드러나죠. 홈디포는 공화당 편이에요. 공화당 어떤 기업이 어디 많이 했나는 것이거든요. 쭉 나와 있으면 AT&T는 55%, 허니엘은 50대 50. 허니엘이 제일 저기 격차가 적습니다. 근데 록히드 마틴도 있고 L3 해리스도 있고 노스록 그룹만 여기 지금 공통점이 뭔가요? 뭐가 많아요? 방산 기업이 많습니다. 방위 산업체가 정부의 정책에 좌지우지가 많이 되니까 방위 산업체들이 이런 거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퍼센티지 차이는 있지만 후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방위 산업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메디트로닉을 봐야 되겠네요. 자, 메디트로닉이 더 관심이 있겠죠. 메디트로닉 실적 발표인데 왜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오플로우 주주분들 그렇죠? 이오플로우 주주분들 지금 마음 되게 두근두근 하시죠 지금. 이게 과연 채용 공고를 올리는 관리자의 실수인가? 진짜인가? 기자분들 후속 취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메디트로닉 홈페이지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구한다는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 공고에다가 뭐를 써놨냐면 여기서 갑자기 이오플로우가 등장을 해요.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가 등장을 해요. 이거 지금 이오플로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바이오 기업 관심 있으신 분들 다들 아시죠? 이 내막을. 이오플로우라는 회사가 이오패치를 개발해서 당뇨병을 그냥 패치 붙여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인슐렛이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 회사가 태클을 거는 바람에 메디트로닉이 이오플로우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그 주가가 그래서 거기서 계속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이 공고가 떠가지고 여기 이오플로우가 딱 나왔길래 그래서 이오플로우가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인가? 지금 왜냐면은 인슐렛하고 소송전에서 약간 유리한 결과가 하나 나오긴 했거든요. 메디트로닉하고 다시 이어가는 것인가? 메디트로닉이 정말 이오플로우를 데려간다면 이오플로우 주주분들은 환호하겠죠. 지금 이런 소식 때문에 메디트로닉 실적에도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이오플로우 주주분들이. 자,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메디트로닉 실적 보겠습니다. 2025년도네 이거는. 2025년도 1분기 실적. 매출이 2024년도 1분기 대비 3% 증가 7.9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오, 순이익 좋아요. 플러스 32%, 1.04 빌리언 달러. 주당으로 나누니까 36% 증가해서 0.80 나왔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더 올라갔습니다. 1.23달러 주당 나왔고요. 플러스 3%. 전부 일단 플러스네요. 그리고 매출액보다 순이익 그 상승폭이 크죠. 자, 카디오바스큘라. 이게 심혈관 질환이고요. 메디컬 서지컬, 외과 수술.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이죠. 다이아비치 이거 우리 많이 봤죠.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뇨병.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는 여기가 제일 매출 비중이 높죠. 이거는 제약회사는 아니죠. 메디트로닉은 대표적인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여기 지금 37.7이 저기 맨 위에 써 있는 이유가 있죠. 카디오바스큘러가 써 있는 이유가 심혈관 질환이 가장 큽니다. 여기가 우리 그 저기 뭐 그 옛날에 이경규 씨도 받았던 그 수술 아시죠. 심혈관이 줄어들어가지고 저기 피가 안 통하는 그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넓혀주는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시킨 심혈관 질환 치료하는 의료기기들이거든요. 거의 넣는 핏줄 속에 넣어가지고 핏줄을 넓혀 그런 것들 만든 회사인데 카디오바스큘러가 37.7, 그 다음에 메디컬 서지컬 외과 수술이 25.1,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이 29.1이네요. 지금 다이아비치는 당뇨병이 있지만 여긴 작아요. 이게 의료기기입니다. 제약회사가 아니에요.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랑 경쟁 관계는 아니죠. 이게 그래서 37.7에 해당되는
카디오바스큘러가 6% 증가했고요. 다이아베티스가 12% 증가했지만 비중이 8.1%밖에 안 된다. 신경과학도 플러스 4%. 그리고 25%가 차지하는 외과 수술은 그냥 플랫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아요. 이 심혈관 질환 주력 그 저기 섹터도 지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CEO분도 당연히 자신감이 있겠죠. CEO분 얘기하는 게 메드트로닉 당뇨병 운영부서는 환자 각자에게 맞는 치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92달러가 평균인데 8.75만 올리면 도달됩니다. 자, 의견을 볼까요? 의견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바이의 8홀드에 1셀이 있습니다. 네, 마이너리티 리포터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7.05 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8 빌리언 달러 나와서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자, 영업이익도 보겠습니다. 자, 어닝도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1.20달러 예상됐는데 1.23달러. 이것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좋죠, 메드트로닉. 이오플로우 주주분들 메드트로닉 괜찮은 회사죠? 그렇죠? 인수당하면 좋겠죠. 괜찮은 회사 정도가 아니죠, 사실.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니까. 자,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아직 종가는 고점 추세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채널이 있었죠. 하락 채널을 통과하는 이 일봉의 모습 변화가 나왔고요. 주봉 월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 월봉에서는 한 단계씩 올라가서 지금 50주선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뭔가 조정을 받고 듣다가 조정해서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겠죠. 200개월선입니다. 200개월선에서 지지를 받고. 자, 이게 200개월선에 내려갔을 때는 2020년도 코로나 이럴 때밖에 없어요. 자, 지금 코로나가 아니죠. 근데 200개월선에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제 50개월선이 이제 여기 관건이겠죠. 50개월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다가 50개월선이 여기서 2022년도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어 있겠죠. 이 100달러가 관건이 될 겁니다. 만약 여기를 뚫게 되면은 다시 상승 추세를 복귀해서 무려 2012년부터 이어왔던 거의 10년 동안 상승을 했었죠. 그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오플로 주주분들 또 메드트로닉 유심히 봐야겠죠.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파트너사 정도가 아니고 인수합병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도 지금 기생충 노래로 마무리해서 하겠습니다. 트럼프, 해리스 누가 될까 궁금해. 메드트로닉 이어플로는 빨리 대답해.